어떻게 얘네가 친구가 됐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관계의 기본은요, 쿵짝입니다. 쿵 하면 짝. 비슷한 점이 없어도 마음 하나는 잘 맞는 거. 그게 바로 친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개성도 강하고 성격도 다르지만 쿵짝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저랑 쿵짝이 잘 맞는 사람들 1박 2일에 젊은 피 YB 호라비 김선호 라비씨와 함께합니다. 네, 1박 2일에서 젊은 피를 맡고 있습니다. YB 배우 김선호씨 그리고 뮤지션 라비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 형 오른쪽에 먼저... 카메라 있거든요. 네네. 카메라 보면서 좀 인사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1박 2일 멤버 그리고 배우 김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지평. 아, 네. 열심히 하고 있지. 네. 네, 안녕하세요. 1박 2일 막내이자 라비입니다. 네. 예. 1박 2일 막내이자 네, 가수 라비입니다. 네. 그룹린. 졸려요? 아니요. 지쳤는데 벌써. 늦게 하네요. 왜 지쳤어, 지금? 네. 아니, 안 지쳤는데요? 자, 어제 혹시 연정훈 씨랑 김종민 씨랑 이제 문세윤 씨랑 왔었어요. 오비. 네. 아, 너무 혹시 방송 들으셨어요? 근데 약간 종민 형이랑 세윤 형을 떨어뜨려 놔 줬으면은 좋았을 텐데. 왜? 뭔가 부담스러워요. 형들이 너무 웃기고 갔을 것 같으니까. 아~ 뭔가 선우랑 정우랑 아까 전에 부담된다고. 재밌게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재밌는 사람들 다 어려워. 정확히 안 들었네요. 재미없었어요? 아니, 안 들었죠. 못 들었어요. 선우 씨는? 저는 어느 부분만 봤어요. 찾아봤는데 종민 형이 한 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상은 누가 타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 와 기가 막히던데. 그거 좀 궁금합니다. 뭐. 사실 어제 네. 그 김종민 씨가 네, 여기 또 이렇게 네, 네. 074 하나님이 어제 김종민 씨가 연말 연예 대상에서 라비 씨는 수상하지 못할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했는데. 네. 라비 본인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참석은 해도 되는 거죠. 아, 참석은 해야지. 1박 2일 팀으로. 가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저는 뭐 형들 받으면 축하해드릴 수 있으면. 제가 볼 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제 솔직한 심정은 나는 세윤 형이 너무 받았으면 좋겠어. 아, 제가 볼 때 다 받을 건데. 아니, 다 받을 건데 신인상 솔직히 받을지 않을까요? 글쎄요. 아, 근데 뭔가 어쨌든 모르겠어. 후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핫스타상. 핫 엔터테이너 이런 거. 없는 상. 만들어진 상. 급조. 네, 그런 거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제가 막 계속 자주 생각하는 게 세윤이 형 꼭 받았으면 좋겠다. 저랑 뭐 선우 씨나 정훈 씨는 안 받아도. 아, 세윤이 형이 어쨌든 근데 이제 개그맨으로서 오랜 시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 그렇죠. 근데 세윤이 형이 이제 그런 공중파에서 상 한번 멋있게 빡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동생의 바람 이런 게 있죠. 김선호 씨 그 마이크 좀 아, 예. 이렇게 본인한테 좀 가까이 끌어가셔도 됩니다. 끌어가셔도 되는 거거든요. 잘 네. 몰라가지고 이게 좋다. 네, 오늘 또 네. 메이크업을 풀메를 또 라디오 너무 멋있게 하고 왔어. 아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보이는 라디오라 그래서 역시 네. 네, 다녀왔어요. 혹시 라비 씨 저 안경 친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아까 보고 왜 이 안경 샀어요? 따라왔어요. 이거 언급해 주길 바랬는데 진짜로? 일부러 쓰고 내가 왔어. 봤어. 아까 봤는데 옆에 태가 네. 그럼 딘딘 형 내가 어디서 파냐고 물어보가지고 거 가서 샀어. 진짜 제 안경만 귀여워. 따라서 산 거야. 네. 야 그거 이쁘다. 야 그거 어디서 파냐고. 아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우 형이 자주 하는 말이 어디서 파냐는 네. 걸 자주 물어봐요. 그렇죠. 약간 커플 안경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디서 네. 파냐 이런 거 자주 이런 건 어디서 사. 다음 촬영 때 선우 형이 진짜 자주 물어. 같은 안경을 쓰고 나오기를. 좋은데요. 네. 자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분들도 김선호 라비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목격담 보내주시고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그리고 고릴라 무료고요. 자 4904님이 호라비 구호 한번 외쳐주세요. 기억나요? 아이씨 다시. 오케이. 자 한번 보여주시죠. 5, 6, 7, 네. 호라비 호라비 호 호 호. 이건 까마귀. 아니야. 마지막이 포인트인데. 그랬어? 네, 호라비 호라비 호 호 호. 이거잖아요. 아 한지평 벌써 까먹었네. 역할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작품을 네. 하고 계셔서 그런가. 자 염수정님 네.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선호형? 아, 네. 저 오늘 보이는 라디오 보려고 내일 회사 월차 썼어요. 오, 와, 아, 이거 이게 진짜. 직장인들에게 월차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네. 갑자기 쓸 수 있는 거가 급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뭐 연애면 그, 실시간 검색어 1위. 네,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김선호 라비 그리고 네. 1박 2일 의리. 네, 이런 게 있다고. 근데 합니다. 1박 2일 의리가 SBS에서 하고 있다. 무슨 일이죠, 정말? 네. 괜찮은 거죠? 괜찮아요. 네, 네. 권서연 씨 문자 라비 씨가 읽어주시죠. 네, 권서연님 오늘 보라는 아나바다 운동이 절실하네요. 아껴보고 나눠보고 바라보고 다시 보고. 네. 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진짜 텐션 보고 좀 재밌거나 하면은. 네네. 더 해도 되죠? 뭘요? 좀 길게 해도 되죠? 아, 그래도 돼요? 아, 네. 오, 권한이 되게 많은가 봐요. Yo, I'm DJ. 와, Yo, I'm 네. DJ. 자, 일단 저희가 라디오 듣는 분들한테 좀 근황을 좀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성호 씨 얼마 전에 또 드라마 시작했죠? 네, 네 이제 드라마 TVN에서 스타트업이라고 네. 아, 말씀하셔도 돼요. 네. 네, 지금 촬영 중이고 방송 네. 중이고요. 한지평씨로 네, 한지평으로 열심히 열연하고 네. 있습니다. 혹시 라비 씨 드라마 보셨나요? 아직 못 봤어요. 아, 한 회도? 네. 지금 2회까지 했는데 전 2회까지 일단 다 봤거든요. 이제 봐야죠. 어 다운 받아서 충격 먹은 게 다시 넷플릭스에 나와 어떻게 다운 받아? 아 다시 보기로 사 사서 정말 충격인 게 첫 네. 장면에 김선호 씨가 영어를 해요. 영어 아 그지 그지 그때 그 톡방에서 네. 얘기했잖아요. Hey, 영실 What's the weather today? 하는데 정말 소름. 또 영어를 잘하시니까. 아니 저는 왜냐면 선호 씨를 알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 How's the weather today? 내가 김선호를 아는데도. 이걸 보면서 몰입이 되는 걸 보고 아 선호 씨가 참 배우다 이런 생각. 아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해주실 줄 몰랐는데 네. 얼마 더 잘 될까. 첫 방 나가고 멤버들한테 개인적으로 온 사람 누구 있습니까? 오 연락. 일단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온 건 우리 네. 딘딘이 제일 먼저. 야, 이거 하려고 좀... 이거 하려고. 아니야. 얼마나 이 질문을 네가 준비한 거야? 이거 하려고 진짜 없었어도 물어봤을 거야. 이거. 아니야. 맞지. 자기가 했거든. 아니야. 이거 부탁했죠. 잠 얘기 좀 들어봐.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그냥 애초에 와. 형 부를 때부터 생각하고 그냥 있었어. 여기 독재구나. 그 멀리한 문자, 방송이다 지금. 그 문자 보낼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최악이다. 최악이야. 아니에요. 아 진심으로 보냈고. 네. 그림 너무 크게 그려 딘딘이 오는 날. 그럼 우리 네. 저기 멤버들은 다 단체방에서 축하한다고 얘기해주고 그쵸, 그쵸. 다 해서 사실은 맞아요. 기분이 좋았죠. 자 0659님이 선호 배우님 예능 나온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최근에 드라마도 시작하셨어요. 요즘 반응 최고던데 혹시 인기 체감하시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선호찡. 아... 궁금해요. 인기 체감하시는지.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인기를 체감 못했었는데 네. 드라마가 시작되고 이제 뭐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네네네네. 이제 아 진짜 1박 2일에서 나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드라마까지 응원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요즘 더 체감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요즘 막 선호증 뭐 난리 났잖아요. 네. 맞아. 난리까지는. 주변 그런 거 있잖아. 주변에 선호 형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아. 아 진짜? 딘딘 네.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 찾아볼게요. 나도 라비 찾아볼게요. 아니 물어볼 때부터 왜 그 대답을 준비한 표정으로 물어봐요? 아니 네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 안 해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냥 싸울 거라는 얘기예요. 자 2408님이 딘딘 그래서 선호 배우님 드라마에 커피차 보내줬는지 알려줘요 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 제가 보내려고 네 말씀하세요. 댓글 달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를 했는데 네. 아 자꾸 보내지 말래. 밀려있대요 커피차가. 와. 그래서 지금 종민이 형도 대박. 못 보냈고 정훈이 형도 못 보냈어 선호 형한테. 그러니까 커피차를 형한테 보내주고 싶으신 분이 엄청 많으신 거구나. 그것도 있었는데 이제 또 때가 때다 보니까 네. 이게 나눠먹기가 좀 나눠먹기가 그래서 네. 나눠마시기가 그래서 좀 미뤄졌죠. 미뤄졌는데 보내도 되면 보낼게요. 보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다. 자 0176님이 선호 씨는 몇 살부터 본인이 잘생긴 걸 아셨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솔직히 좀 궁금해요. 왜냐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 좀 인기가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좀 근데 아니 근데 막 잘생겼다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솔직히 잘생긴 사람 너무 많잖아요. 지금 방송국 가면 좀 잘생긴 사람 많지 않아요? 그쵸. 여기만 해도 두 명 있는데. 아 맞네. 네. 그러니까 나랑 너. 너랑 나랑은 그러니까 네. 뭔가 되게 우리 슬프다. 지금 저희가 일단은 초반부는 선호 씨 좀 내용으로 가고 이제 후반부에 라비 씨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5711님이 선우씨 딘딘 DJ가 선우씨한테 전화할 때마다 누워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오늘 직접 해명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네. 근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솔직하게 네,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전화 오시고 하면은 네. 되게 늦은 시간에 전화 오거든요. 아, 왜냐면 저는 촬영을 하고 계실까봐 선우씨가. 그러니까 되게 늦은 시간인데 또 네. 가끔은 네. 또 밤에 와인도 한잔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같이 만나러 가기도 애매하고 하니까 뭐예요? 진짜로 누워 있어요. 새벽 1시에 다 서 계세요? 새벽 1시였어 그때가. 아, 취해서 이제 좀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게 1시였군요. 아니 아니 근데 네. 가끔 하는데 제가 진짜 집에 네. 집에만 있으니까 쉬어야 돼 가지고 잠을 많이 자요. 왜냐면 촬영 때문에 피곤하니까. 아니, 라비한테는 부르기가 좀 그런 게 라비가 네. 평소에는 몸 관리를 너무 하니까 하려고 네. 노력하죠. 그리고 저희가 한번 둘이 1박 2일 초반에 맥주를 둘이 한번 루프탑에서 마신 적이 있는데 작년인가요? 네 근데 라비는 그게 본인 인생에 가장 힘든 맥주 두 잔이었다고. 내가 태어나서 단둘이 남자랑 단둘이 마셔본 게 처음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술을 잘 그러니까 안 마시니까 그러니까 네. 밖에서 그냥 뭐 예를 들면 막 그냥 이제 집에서 뭐 가끔 아버지랑 네, 뭐 네. 이럴 수는 있지만 네. 딘딘이 형 이러는데 와 숨이 막혔다고 본인이. 와 술이 잘 안 들어가요. 이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시간이 네. 없는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두 분이 마시게 됐을지. 아, 선우 형이 도망쳐가지고 원래 회식이 작년에 이제 저희가 촬영하고 이제 회식하기로 해서 여기로 가자 그랬는데 아무도 안 오고 라비만 와서 제가 이제 라비랑만 네. 먹고 말이 전달이 안 됐었죠. 그때 저의 의리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또 근데 진짜 표정이 너무 집에 가고 싶은 표정이어서 내가 얘를 잡아들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때 라비랑 사실 안 친했어요 많이. 그렇게 가깝지 않았죠. 초반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라비한테 갈래? 이랬더니 가겠다고 해가지고 맞아. 심지어 정훈이 형은 거기 앉아 계신 걸 보고 그냥 지나갔다면서요? 제 차가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그냥 가셨죠. 네. 그렇죠. 예전에 작년이죠. 네. 작년. 자 3920님이 선우 배우님 스타트업에서 수지 씨랑 같이 있는 투샷 너무 훈훈했어요. 수지 씨 남주혁 씨랑은 처음 같이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두 분과 잘 맞으시나요?라고 해주셨는데 자 얘기해 주시죠. 네, 아니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네네. 그리고 워낙에 성격이 좋은 배우들이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배려도 해주고 항상. 그래서 또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데 그들의 센스와 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 촬영장 와가지고 그분들 칭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꼭 한번 뵙고 싶더라고요. 수지 씨. 네. 어디서요? 지금 말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뮤직하이 아니면 1박 2일에서 두 곳 어디든. 익명 요청하신 분인데 이거 선호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오. 네. 어디 위에? 네. 아. 선호님과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스텝입니다. 제가 촬영하다가 조금 다치게 됐는데 큰 사고는 아니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선호 배우님이 아유 어떡해요 아이고 하면서 엄청 걱정해 주셨어요. 덕분에 빨리 상처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늘 감사해요. 그때 배우님의 따뜻함 평생 기억하며 늘 응원할게요. 와우. 평생. 근데 매니저 형이 보낸 거예요? 이거 혹시 홍윤 전 매니저님이 보내신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이게 다친 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기억이 나요? 아이고 왜 그러냐면. 네. 좀 많아요. 스태프들이 다치고 이런 게 경우가 많죠. 네, 왜냐면 지금 우리 촬영장에도 좀 다리를 다치고 왜냐면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다리나 이런 데 다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나 본데. 그리고 원래 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하고. 근데 선호 형이 조금 이런 말들을 세심한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스스로 없이 툭 잘 얘기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촬영하다 괜찮아? 맞아. 이런 얘기들이나 아까 괜찮아? 뭐 이런 안 다쳤어? 뭐 이런 말들을 되게 편하게 툭툭 말해주는 이게 음성이 너무 스윗해. 좋다. 미담 좋다. 거는 미담 좋아 지금. 네. 나는 되게 감동이다. 그래서 다음번에 그걸 이야기하면 기억을 못해요. 그런 걸 기억을 잘 못해요. 나는 너무 감동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스윗 AI. 네, 스윗 AI 김선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렇군. 자,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분들도요. 이제 두 분에게 궁금한 점, 목격담 그리고 미담 보내주세요. 미담은 재미담도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을 건데. 김선호 씨 추천곡인데 어떤 노래인지 직접 소개해 주세요. 아 제가 사실은
제 딘딘 씨 노래 나왔을 때도 홍보하고 했었는데 이 노래를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많이 홍보를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 SNS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추천곡을 네, 했습니다. 아까 무슨 노래냐고요? 네, 라비 씨의 네. 비. 네. 근데 이거를 읽을 때 비 하트라고 읽어야 하면 그냥 비라고 보통 그냥 비. 네. 근데 저는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선호 형이 진짜로 노래 듣다가 플레이리스트 사이에 내 노래가 항상 하나씩 나와. 저 형이 참 무서운 게 플레이리스트 갑자기 이렇게 노래를 틀잖아요. 그럼 다음 노래에 내 노래가 나와. 아, 그래? 그럼 뭔가 느낌이 설계인가? 설계를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비 또 라비 노래가 나와. 맞아 맞아. 그 왜 그러냐면 니네 감동받는데 위로 올려놔서 그래. 항상 처음이 그거라서. 그리고 갑자기 혼자 흥얼거리고 있어서 들어보면 되게 익숙한 멜로디인데 내 노래야. 좀 그런 게 있죠. 네. 자 그럼 선호 씨의 추천곡이죠. 라비의 B 피처링 에이프릴 나은 씨입니다.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김선호 씨의 추천곡이었죠. 라비의 비 피처링 에이프릴 나은입니다. 네. 네. 멜로디가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라비 씨 타임입니다. 네. 아, 라비 씨 얼마 전에 네. 에이, 상 안 받아도 되겠네. 2020년 올해 브랜드 대상 올해 예능인. 아유. 아. 오, 올해 예능인을 받았어요? 아이, 예능 돌. 예능 돌. 약간 이런 상이었습니다. 오. 뭐 사실 놀랐어요 저도. 뭔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걸로 상 받는 걸 생각하고 시작했던 적은 없었던 게 해서 가지고 그래서 감사했죠. 이거 네. 저도 2017년인가 8년에 받았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아니야. 왜 자꾸 나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대본이 우리, 다 널 네 위주야. 그러니까 우리를 미끼로 쓰고 있어. 아니야. 본인 홍보용으로. 오케이. 본인들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삐지지 마시고. 자, 0153님이 네. 내일 10월 22일부터 우리 1박 막내 라비 신곡 티저가 하나씩 올라옵니다. 많은 관심, 사랑 그리고 기대 부탁드려요 해주셨는데. 네. 뭐 티저라기보다는 네. 신곡이 곧 조만간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스포가 하나씩 하나씩 될 이렇게 예정입니다. 네. 뭐 언제 나오는지 이런 건 아직 미공개인가요? 네 아직 11월에 나와요. 누구랑 하는지도 미공개인가요? 아 미공개입니다. 아 진짜요? 난 다 아는데. 곧 공개됩니다. 아유 위험해라. 사실 나도 아는데. 아유 위험하네. 여기. 엄청 기대된다. 나 되게 좋아하는 분이거든. 난 대학생 때부터 좋아했어. 대학생? 오 진짜로? 아 그때인가? 구분 짱이죠. 그때 네. 진짜 네. 그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네. 너무 설레는 시간이죠. 자 6265님이 읽어주시죠. 평소에 라비씨가 만든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영감 얻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떠오를 때 적어뒀다가 작업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자 라비씨가 지금 현재 네? 그 아이돌 프로듀서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네. 중에서 1위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저작권 등록 수가 현재 1위라고 하는데 네. 이걸로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모르겠어요. 10월 기준인가로 저도 이번에 알게 되는데 네, 150몇 곡으로 등록 곡수가 네. 이제 1등인 거죠. 등록 곡수가 183곡인가? 183곡? 4곡인가? 네,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작권료가 얼마 들어오는지 조금 어쩌다 보니까 에? 저작권료가 얼마큼 들어오는지 조금 아, 글쎄요. 어떻게 들어오나? 아, 모르세요? 아, 근데 뭐 곡 수가 많은 거라 뭐 이게 만약에 수익으로 이렇게 공개가 된 거였으면 아 그래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티끌이라뇨. 아 티끌이라뇨. 비유가 엉망이었어요. 비유가 엉망인데 최악이다. 최악이야. 사랑하는 곡들을 영혼 끌어모은다고 하잖아요. 네네. 아 근데 진짜 이거 좀 궁금해요. 그 영감을 얻는 게 왜냐면 라비가 네. 진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저는 그냥 평소에 소재 같은 걸 많이 적어놔요. 아 적어놓는 뭐, 편이구나. 네, 뭐 소재 같은 걸 많이 적어놔서 뭐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이제 선호 형이 딘딘 형이랑 안경 따라 샀으니까 뭐 그런 거 뭔가 그런 걸로도 뭐 쓰자면 안경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널 따라하고 싶어진다라는 내용을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평소에 많이 써놓는다. 지금 갑자기 떠올랐어요. 소재를. 안경. 안경. 나는 너랑 안경을 맞출래. Don't my eyeglasses. 안경. 네. 어떻게 받아야 돼?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냥 정면만 보면 돼. 오케이. 김보라미님 문자도 한번 라대표님 네. 읽어주시죠. 라대표님 저 회사 회계 법인팀입니다. 어?
야근하는 중인데 마침 우리 라디오 대표님 나오셔서 너무 반가워요. 명절에 보내주신 소고기는 너무 잘 먹었습니다. 늘 챙겨주시는 대표님께 너무 감사해요라고. 와, 이거 약간 와. 식힌 냄새 나는데 아니, 명절 소고기 아니, 굳이 아니, 들어가야 하나? 지금 핸드폰 보여주세요. 아니, 저 진짜 안 했어, 안 시켰어요. 이분 누군지 아시죠, 김보람 씨? 이제 또 저희 일 봐주시니까 감사한 분이죠. 네. 미담을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소고기는. 근데 이제 소고기는 또 저희 또 부사장님 계시고 부사장님이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어떻냐라고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런 공을 또 가로채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몇 명한테 보냈죠? 다. 네, 한우. 그리고 이제 또 작업 도와주신 분들한테 아마 또 보냈었을 거예요. 왜 우리한텐? 형들한테 명절 소고기 보내면 아니 1박 2일 그 단체 너무... 옷도 우리만 안 주고 아 그거 있는데 그거 좀 줘요 우리 그거 있는데 아직 못 준 거예요 드릴 거예요 알았어 기다리고 입고 다닐 거야? 오케이 인증 스타트업 촬영장에 입고 가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야 우리 여기서 목적이 우리 망치려고 그러지 아니야 김나리 씨가 라비 씨 패션 모델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1박 2일 촬영 때 옷은 사복인가요? 옷을 잘 입으셔서 패션 TV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1박 2일 촬영 때 옷은 요즘 제가 입은 1박 2일 촬영 때 옷 몇 개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이제 SNS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스타일리스트가 열심히 준비해 주신 옷이에요. 네. 그리고 또 패션을 너무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옷 좋아하고 감사하게 또 이렇게 또 뭐 브랜드 광고 또 지금 두 개 어떻게 하게 돼가지고 감사하게 하고 있고 오늘도 그래서 입고 왔어요. 그냥 본인이 하는 네. 모델 브랜드 간접 광고 안 됩니다. 진짜 좋은 모델이다. 야, 최고의 모델이다. 근데 진짜 옷을 너무 잘 입으셔서 제가 네. 이 안경처럼 쓰 네. 물어봐요. 어디 샀어? 어디 샀어? 이런 옷 입고 와 이렇게 가끔씩 선호에 궁금해. 또 따라 살고 그렇게 네. 하는 거죠. 선호 씨는 선호 씨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맞아요. 한지평 스타일. 궁금한 거예요. 그냥 그들이 사는 세상이. 근데 또 선호 형이 소화력이 좋아요. 괜찮죠. 훈훈하게 소화돼. 자, 732 하나님이 라비 씨 평소에도 라면 많이 드시나요? 면최 몇인가요? 했는데 면최 몇이 뭐죠? 면 최대한 몇 개 먹냐?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1박 2일에서만 먹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식단 관리를 주변에 잘하는 사람 누구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라비 씨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라면이 네. 염분이 셉니다. 그렇죠. 염분도 세고 사실은 뭔가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당신이 할 소리 아니지 않아요? 네. 염분이 센데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어. 그래서 저는 근데 원래는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진짜 1박 2일 때만 먹었고 지금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맛을 알아버리니까 미치겠지. 평소에 더 유혹이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집에 라면 안 둬요. 참으려고. 컵라면 지난번에 몇 개 먹었죠? 세 개인가? 예, 세 개 먹고. 와, 대단하다. 근데 약간 전 끓인 라면이. 끓인 라면이 좀 더 너무 좋다.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딘딘의 뮤지카의 1박 2일의 호라비 김선호 라비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두 분에게 궁금한 점 보내 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라비 씨 추천곡이죠. 본인 회사의 이제 시도라는 아티스트. 돌이라는 노래. 네. 본인 회사의 시도. 맞습니다. 노래하는 친구고요. 네. 시도 씨가 가장 최근에 나왔던 노래 Dor 윤웨이 씨가 피처링했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정말 그냥 모든 게 홍보야. 듣고 올게요. 홍보 인간이라고 여기 작가님.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마 Wanna be a doll Every time 너의 품 안에 사랑을 네 뮤지카이 3부 시작했고요 1박 2일 YB죠 김선호 라비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뮤지카이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네. 두 분이 생각하는 DJ 딘딘의 찐 매력 찐 어제, 매력 어제 김종민씨도 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정훈이 형이 했던 말 똑같이 했어요 그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딘딘이 무심하게 챙겨주는 거 방송에서 보는 모습과 다른 게 많다 뭐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네. 좀 저는 네. 나비가 이럴 땐 또 진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보여지는 것보다 딘딘이 형을 생각보다 많이 좋아합니다 뭐 어떤 느낌이야?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는 거야? 딘딘이 널 좋아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방송이나 이럴 때는 내가 딘딘 형한테 엄청 막 뭐랄까 이렇게 막 티격 틱틱 차죠 틱하고 네. 막 형 놀리고 막 이러는데 근데 딘딘 형을 저는 생각보다 좋아합니다 되게 왜냐면은 약간
나도 솔직히 딘딘 형을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 몰랐고 오. 좋은 형이라고 생각할 줄을 몰랐어요. 뭔가 그런 형이라고 생각 안 했죠.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래. 솔직히 말해서 형이라고 되게... 생각도 안 했잖아요. 처음에 딘딘 씨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 약간 딘딘군 내가 이 사람이랑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약간 생각을 안 했죠. 왜냐면 약간 보여지는 이미지라는 것들이 또 있었고 네네. 근데 이 형이 조금만 알게 돼도 와, 이 형 생각보다 되게 좋은 형이네. 이렇게 느낄 만한 구석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라미한테 야, 누구 좀 소개시켜줘 이러면 안 돼 그건. 그건 안 돼. 그건 다른 거 같아. 알잖아 형도. 아니 뭔가 네. 딘딘 형은 찐입니다 약간. 아, 네, 그리고 의외로 이제 본인이 형이 생각하는 형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진짜 완전 의립하고. 네. 그러니까 라비 씨가 사실 그래요. 표현을 안 해도 저는 좀 아는 게 라비 씨는 행동에서 나와요. 그런 것들이 좀 내가 누구를 애정하면 약간 그런 게 행동에서 라비는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막 은근한 터치나 막 어깨 이렇게 만지고 막 이런 것들에서 전 좀 느낍니다. 네. 약간 이상한데요? 아니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네. 나만 느끼는 거 아니야. 은근한 터치로.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백허그 하듯이 이렇게 나한테 기댈 때가 있어. 아, 그렇지. 편해. 좋아. 네. 그러니까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심쿵해? 아니. 내가 그래도 형인데 나한테 어깨를 이렇게 휙 올리고 서 있어.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이 편해졌다는 느낌이죠. 네. 맞아요. 노태희 씨가 그것이 바로 뒷며드는 것. 네. 뒷며든다 요즘 또 네. 좀 많이 쓰이는 말이죠. 네. 아 그래? 김선호 씨가 보는 딘딘의 네. 찐 매력은 무엇인가. 네. 근데 제가 이제 딘딘을 몰랐을 때와 지금은 네.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데 사실 네. 딘딘 저 작죠? 작은 체구에 네. 책임감이 지금 저기 어깨 가족도 있고 맞아. 프로그램도 있고 네. 아마 이 라디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쵸. 여기 꼭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딘딘 책임감이에요. 전혀 다르게 맞아. 책임감 진짜 많아. 책임감에 대해서 진짜 말하고 싶은데 야. 와 이런 게 생각을 하는구나. 특히 야. 가족은 너무 심하고 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안 나오면 그 책임감에 얼마나 또 마음 졸이고 고민하고 또 다른 곳에서 힘, 또 애쓸 테니까 나가자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솔직히 네. 선우 씨가 지금 드라마 촬영 때문에 되게 바쁘잖아요. 네. 근데 다른 멤버들이 다 된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선우 형이 발에 불 떨어진 거야. 그래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선우 형 근데 주로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선우 씨? 하필 다 돼 맨날. 다 돼가지고 스케줄 땡겨서 몰아찍은 다음에 밤을 샜어요. 그리고 1박 2일 촬영 갔고 그리고 오늘 스케줄을 빼고 여기 오게 될 수 있어. 나 때문에 그렇게 막 야. 밤새고 그랬던 거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알겠지? 그게 지금 이거 나가고 있는 거죠? 네. 네, 미담. 그게 스타가 겪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선수. 많이 배웁니다. 네. 둘이 맨날 이 얘기해요. 스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이게 스타가 함께 하는 겁니다. 네. 자, 8642님이 딘딘 선호 라비 너무 재밌는데 1시까지 함께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원래 저희가 초대석이 2, 3부예요. 네. 근데 사실 어제도 제가 우리 오비 형들을 보내고 네. 너무 쓸쓸하더라고 마지막 한 부가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 안 했는데 네. 저는 마음속으로 그냥 여러분들 1시까지 끌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좋아. 있어요. 좋아 지금 재밌어요 막 네. 오케이 오케이 긴장도 좀 풀리고 딘딘 형 약간 쓸쓸하면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 그냥 라비 씨 약간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아까 딘딘 형 중간에 넌 가도 돼 중간에 12시 45분쯤에 만약에 좀 나 별로다 하면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끝까지 네. 함께하는 걸로 하고 네. 좀 처진다 재미없다 그럼 슬슬 일어나자 그냥 뭐 우리 둘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로 딘딘 씨는 끝까지 책임을 네,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있으면 형이 진짜 재밌게 잘해준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오케이.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빴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지잘라 보일라 그런다 그러면 가셔도 돼요. 바로 지적하겠습니다. 네. 또 요즘 이런 솔직함 필요하잖아요. 그쵸. 하다가 가신 분 있어요? 그런 상도덕 없는 녀석은 없었죠. 네. 오케이 최초 타이틀 단다. 자 0607님이 세 분 서로 각자 하루씩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누구로 살고 싶은지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전 선호 형. 저도 선호 씨. 왜냐면은 라비 씨랑 저랑은 어쨌든 작업하는 게 맞아. 같으니까 뭔가 배우로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는 그것보다는요. 뭔가 네. 훈훈한 사람이잖아요. 선호, 뭐야 라비 선호. 훈훈해. 아니 선호 형은 뭔가 그 약간 여기 잘 나왔다. 약간 훈훈하고 설레이는 뭔가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스윗하고 약간 그런 게 있는 느낌으로 한번 하루 정도. 나는 뭐냐? 너로 살면 너무 피곤해. 왜냐면 책임감이 이만큼이잖아. 아,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니까 항상. 하루만 나로 살아봐. 근데 너무 바빠서 싫어. 너무 바빠. 네가 지금 제일 바쁘잖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라비로. 아 라비로. 라비로 살아서. 이유는? 저 그 라비가 사실 곡을 많이 만들잖아요. 네네네. 그런 작업들이 얼마나 경험해보고 싶어. 배우로서 그냥 고달프고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물론 딘딘도 많이 하는데 네. 딘딘 지금 앞에 우리 또 하니까 옆에 게스트로 나온 우리 라비 씨. 좋아요 좋아요. 네. 잘 둘러대신 것 같고요 두 분이. 네. 아, 아름다웠죠? 괜찮았죠? 네. 서로 자기네들끼리 담고 싶다고 하면 되는데 저는 사실 연정우 씨를 담고 싶습니다. 네. 왜, 연정우 씨로 연정우 씨로 살아보고 싶어요. 아 네. 나도. 그 솔직히 나도. 연정우 씨로 하루만 살아보고 싶어. 어떤 기분일까? 편할 것 같아. 그리고 난 솔직히 종민이 형. 나도 궁금해. 종민이. 종민이 형으로 살면 근데 그 단점이 있지. 뭐죠? 그냥 깊게 생각 안 하. 종민이 형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다음에 그 마음가짐을 내 삶에 이입하고 싶어요. 네. 물론 이렇게. 그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김선호 씨 추천곡을 들을 건데, 네. 어 정승환 씨의 Day and Night을 추천하셨어요.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 드라마의 OST입니다. 아 이게? 네, 그래가지고 오. 근데 또 너무 또 마음에 들어서 또 신청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어 둘 다 홍익인간 아니에요? 홍보인간이다 둘 다. 홍익인간 아니고. 홍보인간. 어. 온 김에 겸사겸사죠.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타트업 OST죠. 정승환의 Day and Night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 들으니까 또 한지평 생각나네. 아. 네. 한지평 씨. 네. 자, 정승환의 Day and Night 듣고 왔고요. 홍보인간 김선호 라비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예능도 잘하지만 본업도 잘하시죠? 그래서 제가 두 분께 한 수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라디오에서요. 네. 가끔 이제 진행 능력, 뭐 센스, 순발력 다 좋습니다. 아주 극찬을 받고 있지만 네. 살짝 아쉬운 게 이제 연기. 아. 네. 그 꽁트나 사연 연기 같은 거 할 때 이제 네. 제가 조금 잘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무리한 거를 해요. 네. 네. 특히 사투리나 이런 것들이 잘 못하는데. 아 사투리 진짜 못하잖아요. 딘딘이 형. 나도 못해. 나도. 니가 뭘 하는데? 와우. 마 이게 사투리다 아이가. 우와. 어디서 외국, 왔는데? 외국말 같기도 하고. 자 선호 씨는 연기를 어디서 처음 배웠어요? 처음 입문한 건. 네. 입시 학원에서. 아 진짜로? 그냥 갑자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네. 학원에서 그냥 진짜 시작했어요. 근데 친구 따라서 선생님 말 그냥 구경 갔는데 네. 너도 한번 해볼래 이 말이 시작이 돼가지고 와우. 그렇게 지금까지 되게 그 배우 얘기를 유명한 그 오디션 이야기 같은 거네요. 아 네. 그치. 근데 그게 좀 흔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러면은 계속 연기를 하나요? 아니요 그때 같이 그 친구 그만뒀고 오히려 그 입시 학원에 다닌 건 제가 다녔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연극영화과 가서 사투리 연기 좀 하세요? 아니 사투리 연기를 네. 드라마에서 잠깐 했었는데 아주 1분만 보여주시죠. 그 부산의 마산 마산 사투리요. 지금 급조해서 이렇게 배웠었는데 네. 뭐 한번 해주시죠. 뭐 까먹었는데 뭐 애심에 뭐 뭐야 오빠 왔다 뭐 이렇게 막 하는 제사 있었어요. 근데 네. 뭐 사실 저도 그렇게 아직 네. 서울 연기를 잘 해야겠네요. 한수 배워야 되는데 한수 못 배울 것 같다 생각이. 네. 자, 그 라비 씨는 네. 뭐 회사 있을 때 좀 뭐 네. 연기 쪽 연습 레슨을 좀 받지 않나요? 아 받았죠. 진짜? 라비도? 한 세 번? 아 근데 아니다. 너무 자가지고. 내가 너무 자서 연기 시간에. 쫓겨났어. 아 진짜. 너무 잤어요 제가. 아 근데 그때 제가 기면증이 있었어요. 아 실제로. 기면증? 기면증이 그냥 잠드는 거. 실장님한테 혼나다가 잠들어. 진짜? 그 정도로 제가 심했어. 진짜로. 근데 그게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약간 병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왠진 모르겠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고쳐져가지고 지금도 잠 안 자고 괜찮아진 거죠? 네, 잠 잘 안 자고 열심히 사는데. 다행이다. 그랬었죠. 1박 2일 촬영하다 갑자기 자고 있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진짜 연습생 때 심각하게 혼나고 있는데 내가 잤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넌 자네! 이래가지고 넌 자네. 그래 난 깰 때 알아 내가 잤다는 걸. 진짜.
김현증으로 그랬어요. 어 다행이네요. 네. 네. 연기에서 갑자기 김현증으로 죄송합니다. 네. 그 선호 씨는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가 샵이 같아서 제가 맨날 비밀의 숲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맨날 새벽마다 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모두 소름을 돋게 했던 배우 유재명 씨가 연기한 창크나이트 이창준 역할을 제가 따라한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 일단 먼저 들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사투리도 너무 멋있어. 맞아. 나는 이 세상에 고발한다. 내가 모든 짐을 덮어쓰고 갈 테니 너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 그러지 마. 너에겐 아직 시간이 있단 말이야. 네. 엉망이다 진짜. 이게 사실 자 이거 어떻냐면 이게 사실 와우. 미방분이에요. 왜죠? 당연히 미방이죠. 네. 연기가 부족해서 제작진이 차마 공개할 수 없다 해서. 근데 재미있었는데 그 아마 지금 공개하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 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연기인가요 이건? 약간 외국인이 이제 막 이제 막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아 젠장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약간 이런 거, 뭐야?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그러는 연기 같은데? 아니 이게 그 유재명 씨가 연기에 사투리가 살짝 섞여요. 경상도 톤이.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해본 건데 네. 나는 이 세상에 고발한다. 내가 모든 짐을 덮어쓰고 갈 테니 너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 그러지 마. 너에겐 아직 시간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거 따라하기 쉽겠다. 나는 이 세상에 고발한다. 약간 외국인이 하는 것처럼. 정 약간 너무 비장한 거 아니에요? 되게 비장한 약간, 장면이에요. 약간 그 지금 여기 전재현님이 딘딘님 로켓단 같아요. 그 로켓단이 그거죠? 로켓단, 포켓몬 나오고. 로켓단. 포켓몬. 우리가 누군지 궁금하다면 가르쳐 주는 게 인지상정 그거. 네. 인지상정. 자 좋습니다. 한번 네 저희가 코너 중에 연사친이라고 있어요. 연애 사람 친구. 연애 사람 친구. 네, 그래서 네.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짧은 꽁트를 해보는 이제 그런 건데 그 코너 대본을 가져왔습니다. 오, 예. 좋은데요? 상황은요. 네. 사연 보내주신 여자분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 구 남친이 신입으로 입사한 상황이었는데 와우. 여자분은 모른 척을 했는데 구 남친이 능글맞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와우. 네, 그리고 제가 그 능글맞은 구 남친 연기를 했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기서 약간 능글맞은 양아치처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너무 착하게 연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한번 듣고 꼭 들어야 되는 거죠? 준비한 코너기 때문에 네, 네. 기대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부터 이놈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선배님 아직도 초코우유 좋아하시죠? 아침에 당 떨어지면 힘들어 했잖아요. 얼른 드세요. 이러면서 은근슬쩍 나의 습관을 아는 채 말하더라고요. 그럼 뒤에서 다른 사원들이 뭐야 철희 씨랑 원래 알던 사이였어? 이렇게 물어보면 또 능글맞게 아 아니에요 그냥 같은 과 동기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참나 이 구남친의 속내는 뭘까요? 이거 괜찮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 않아요? 난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았는데? 아깝게 일부러 아까 걸 들려주셨나보다. 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구남친이 좀 이 상황에서 되게 능글맞게 굳이. 일부러 다른 사람들 알라고 이렇게 말을 했나? 우리가 만났다는 걸 약간 이렇게? 네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근데 더 아닌 척하면 되죠. 뭐 선호 형 연기를 볼 수 있는 아니 건가? 일단 라비 걸 먼저 깔고 갈게요. 오케이. 형 나 덕에 더 빛날 거다. 알겠죠 형? 자 라비 씨 제가 멘트 돼요. 하면은 그때 이제 이 대본 해주시면 돼요. 선호 형 저 덕분에 더 빛날 거예요. 며칠 전부터 이놈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선배님 아직도 초코우유 좋아하시죠? 아침에 당 떨어지면 힘들어 했잖아요. 얼른 드세요. 이거 너무 약간 천사 같은데? 그냥 좋은 사람 같은데? 아 약간 조금 네. 더 날티나야 돼. 잠깐 얼굴 왜 빨개졌어? 얼굴 왜 빨개졌어? 어떻게? 약간 날티나야 되나요? 약간 날티가 나야 되는데.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네. 아니 다시 하는 거 없어요. 끝이에요. 네. 아 기회는 한 번뿐이야.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호 씨. 너무 긴장되는데? 한지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날티나게?
약간 날티나면서 막 좀 양아치 같게. 오케이. 아, 양아치처럼. 네. 며칠 전부터 이놈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아우 선배님. 아 그 아직도 초코 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 아침에 당 떨어지고 그러면 힘들어했잖아요. 그 자 얼른 드세요. 이렇게. 오. 다르네. 어 좀 다르네. 어 이 디테일이 있네요. 고맙다. 어 좀 다르네. 요 잠깐 사이에 캐릭터를. 네. 오 그니까. 얼마나 니들이 하는 동안 머리를 계속. 어. 어 그럼 저 다시 한번 배운 대로 한번 해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코멘트를 한번 라비 씨가 읽어주시죠. 며칠 전부터 이 놈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아이고 선배님. 아 고 아직도 초코우유 좋아하시나? 그 아침에 당 떨어지면 굉장히 힘들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야, 바로 잘린다. 바로 자, 잘려. 쭉쭉쭉 얼른 드셔. 우와. 어. 야 근데 재밌다. 정말 양아치 같지 않았습니까? 아, 네. 끝판을 보여주네. 끝판을. 너무 심했어요. 캐릭터는 있죠. 너무 양아치야. 아, 근데 캐릭터는 있죠. 너무 좋아요. 어, 네. 드라마의 감초로 전보, 나와도 전보다 좋은데요?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아, 전보다 좋아요. 네. 9320님이 네 시간 네 시간 어 잠깐만 그럼 이거 내 심어줘도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마음 먹고 같아요. 아이고 선배님 아직도 초코우유 좋아하시지요? 오 잘하네. 내시 연기 재능 완전 있네. 아침에 당 떨어지면 힘들어하셨잖아요. 네 좋습니다. 네. 아, 양아진 씨가 빚 받으러 왔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빚 내고 왔네. 대박이다. 자 죄송한데 지금 약간 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정화를 하기 위해서 노래를 들을 건데 네. 아, 또 홍보인간 라비 대표님이 징글징글하네요. 또 본인 회사의 콜드베이의 시계바늘이라는 노래. 떠오르는 라이징스타인가 보다. 네, 어떤 어떤 곡인지 좀 설명을. 네, 시계바늘이라는 노래고요. 네. 어, 옥상 달빛의 윤주 누나가 네, 네. 피처링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되게 달달하고 되게 편안합니다. 진짜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네, 네. 어제 오비는 네, 네. 진짜 제 라디오를 도와주러 온 것 같은데 오늘 진짜 두 분의 목적이 너무 그득그득하고 우린 목적이 뚜렷해요. 라비 씨가 또 퀘스천 마크라는. 아 근데 짧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들려주세요. 잘한다. 아, 아, 아 정말 대표님 맞다. 목소리 조금이라도 좀 알죠. 아이고 콜드베이 시계판을 듣고 오겠습니다. Let's go. 야. 아 네. 네 라비 대표님의 추천곡이죠. 콜드베이의 시계바늘 듣고 오셨습니다. 어, 김소연님이 오 노래 좋아요. 어, 너무 좋은데 진짜? 아, 문자 소개 타임 아직 아닌데. 김도영님이 좋은 노래 줍줍. 아. 랍 사장님 덕에 플레이리스트 웅장해졌어요. 야 우와. 그냥 다 진짜 자기 생각만 하고 여기 왔구나. 왜 다음 건 안 읽어줘요? 아 신선민님 밤 12시 텐션 라디오 맞아요. 그 세 분 꽁트 캠이 대박. 네, 아 오늘 굉장히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좀 더 재밌게 진행할 수 네. 있는 것 같고 선호 씨도 방금 이 노래 듣고 오, 노래 너무 좋아 이랬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진짜. 이제 곧 플레이리스트에서 또 흘러 나올 겁니다. 네. 야 지금 M포털 네 연애 스포츠면 검색어 1위가 김선호 라비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무슨 1박 2일 의리도 괜찮네. 있었던 걸로 아는 것 같은데 어, 3위. 3위. 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저희가. 딘딘이 네. 이 정도구나. 어 스타트업 잘 될 거예요. 아, 네,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박 날 겁니다. 네. 대박. 라비 씨도 이번에 나오는 신곡. 네. 여기서 공개하면 잘 될 텐데. 오. 공개 안 할 거죠? 지금이요? 아니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라비 씨 하면은 좀 멋이 있죠. 네, 네 좀 무대에서도 멋이 그래요. 있고 힙이라는 단어가 좀 이제 어울리는 네, 그런 친구인데 자 라비 씨가 인정하는 1박 2일 멋쟁이 누구 있을까요? 1박 2일 멋쟁이. 네. 아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의 멋일까요? 뭐 패션이나 뭐 알면서 그래. 패션은 뭐 멋이 뭔지. 아, 근데 또 종민 형님이 그 약간 어떤 뭐랄까 사람으로서 멋있는 거나 이런 게 또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약간 훈훈한 멋으로는 일단 선호 형. 내 동생. 훈훈한. 설렘한 거 빼고 약간 훈훈한. 설렘 캐릭터. 그래, 그 이런 멋이고. 그거 말고 다른 멋. 정훈이 형은 약간 뭐랄까 엘리트한 멋. 아,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죠? 엘리트하고 스마트하고 젠틀하고. 다른 멋. 다른 멋. 이런 멋이고. 세윤이 형은 저는 뭐랄까
그 어쨌든 이 형수님을 사랑하는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멋있다고 느껴져요. 그렇죠. 네. 멋진 아빠, 좋은 아빠 네. 막 이런 생각 들게 돼요. 뭐, 너무너무 네. 진짜로. 네. 다른 멋이어도. 네. 그리고 뭐 우리 종민이 형. 종민이 형은 장수멋. 어 장수멋. 오. 근데 종민이 형 진짜 옷으로 따지면 되게 화려하시잖아. 화려만 해요. 민트와 화려만 해요. 네네. 근데 종민이 형 옷은 멋있어. 근데 종민이 형 사복 입잖아요. 되게 잘 입어. 되게 잘 입어. 종민이 형 진짜 옷에 관심 많으셔. 그리고 종민이 형 약간 뭐랄까 옆머리 바짝 밀고 왔을 때 멋있어요. 맞아. 네, 바짝 밀고 왔을 때. 그리고 멋있어. 마지막 멋 안 나온 것 같은데. 마지막 멋이 이제 딘딘 형이 약간 기장 멋. 아니 형은 아니. 약간 볼메 멋. 아 볼메 멋.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뭔가 다 좋아 보여. 아. 그러니까 처음엔 약간 잘 모르겠다가 점점 이 사람 옷도 생각보다 잘 입네. 아. 이 사람 생각보다 귀엽네. 생각보다 다정한 면이 있네. 생각보다 야, 의리 있네. 약간 너 요런, 큰일 났다. 이런 게 있죠. 너 뒷며들었구나. 아이고. 뭐야? 네 양아진 씨가 패션 멋쟁이는 김종면 씨 아닌가요? 아이고 들으시고 아이고 딘딘 형이 한 거죠. 아이고 제가 한 겁니다. 어 진짜? 네. 지금 혼자 귀신이 나 지금 귀신이 온 줄 알고. 선호 형 겁이 너무 많아. 또 심장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또 심장 멎을 뻔했네. 아닌 척하지 아닌 척 해보지 그랬어.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야 그럼 저 형 진짜 내일 막 불안해요. 자 저희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 중에 급하게 멋이 필요한 사연을 골라왔거든요. 네. 네. 선우씨가 소개해주시면은 네, 라비씨가 네. 좀 답을 주는 걸로. 네. 김영우님의 사연이요. 네. 읽으세요. 영우님의 사연입니다. 4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동생이 미래를 위해 컴퓨터 디자인 학원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학원비가 만만치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하나밖에 없는 이 형이 알바하면서 모은 돈 130만원을 와 동생 계좌로 쐈습니다. 엄청 아까워서 보낼까 말까 막 이체할 때 진짜 누를까 말까 다섯 번은 고민한 것 같아요. 그래도 보내고 나니 뿌듯하고 후련하네요. 제가 어렵게 모은 돈이라 이 동생한테 생색은 내고 싶은데 형으로서 나대면서 티내기는 싫고 그렇다고 아무 말 안 하고 있기에는 지금도 티내고 싶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동생에게 내가 네 학원비 줬다 라고 멋지게 티낼 수 있는 팁 부탁드립니다. 동생에게 학원비를 보낸 형이 알듯 말듯 모르게 멋지게 이제 과하지 않고 은근하게 티낼 수 있는 팁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건 라비씨가 딱 답해주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동생 유학비를 좀 지원을 해줬다고. 네네. 와 맞아. 근데 저는 티 냈어요? 티를 냈다기보단 아 티를 냈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원고에 썼겠지. 그치, 나비가 말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건 알아? 그건 맞았어. 근데 이제 그거죠 동생한테 네. 티를 이제 뭔가 낸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동생이 영어를 이제 잘할 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제가 이제 내덕도 있냐?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툭 내덕도 있냐? 내덕도 있냐? 약간 이런 식 정도 그냥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대신 딱 이렇게 결정을 딱 해준 순간에 아마 가장 고마울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동생도 유학 가고 싶어 한다 뭐 이런 걸 저도 듣고 그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순간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동생이 가장 고마울 거란 말이죠. 그때 말해야지. 그때 그래서 영어 진짜 잘해와야 된다 내가 그랬어. 내가 영어 진짜 잘해와야 된다 내가 그랬어. 왜냐면 이거는 어쨌든 돈 들어가는 일이니까. 이 동생한테 이제 딱 보낸 다음에 너 진짜 학원 열심히 다녀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진짜 열심히 다녀라. 멋있네. 이게 오히려 왜냐면은 이 돈을 쓴 게 생생내고 싶은 이유는 이 동생에게 보탬이 되기 위한 것에 나의 어떤 것을 아무렇지 않게 뭐 혹은 고민을 많이 하고 했다라는 거니까 그냥 목적이 중요한 거죠. 목적이. 홍혜웅님이 이 사연 내 마음 같아 크크 이랬는데 이런 분들이 좀 은근 있는 것 같고 이런 질문도 왔습니다. 0022님이 라비 씨가 동생분 굉장히 아끼시잖아요. 어떻게 동생이랑 잘 지낼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동생이랑 잘 지내고 싶거든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사실 사춘기 때는 좀 친하게 지내기가 조금 싸웠죠. 그래? 티격태격 했죠. 저도 어릴 때 엄청 어릴 때는 막 진짜 막 서로 티격태격하고. 근데 언제부터 그러면 좀 제가 막 괴롭히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뭐랄까 그 동생이 되게 똑부러지고 야물딱지고 엄청
대단한 친구예요. 어. 저보다 더 뭐랄까 확실한 친구고 되게 열심히 살고 네.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동생이 나 때문에 공부를 더 좋은 환경에서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첫째니까 학원 같은 거 하지도 않는 수학학원 왜 내가 다녀가지고 이런 생각 드니까 미안한 거잖아요. 동생은 근데 공부에 뜻이 있고 너무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너무 집에서 이 교육비 사교육비를 너무 먼저 많이 수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동생을 좀 챙겨줘야겠다. 멋있다. 그런 진짜 거라는 멋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동생은 은근히 얼마나 서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좀 이제 저도 이제 나가서 살면서 숙소 생활하고 이러면서 동생이랑 더 애틋해지고 그때 동생이 엄마 아빠한테 엄청 큰 힐링이 항상 돼줬어요. 엄마 아빠가 동생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모습, 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면서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너무 뿌듯해하고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내가 나와서라도 너무나 동생이 잘해주니까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은 동생이 지금 라디오 듣고 있겠죠? 글쎄요. 그 동생분 최애 멤버가 누구죠? 1번? 안 바뀌었나요 아직? 네, 동생 최애 멤버는 선호 형입니다. 아직도? 네 아직까지는 네. 조만간 바꾸겠어. 빈며든다로 네. 승리하시기를. 8714님이 다시 태어난다면 라비 동생으로, 조하나님이 라비 같은 오빠 있으면 좋겠다요 라고 해주셨고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 이것도 한번 선우 씨가 또 네. 소개해 주시죠. 작은 회사에 다니는 1887님이 보내주셨고요. 작은 회사에 다니는 20대 후반 직장인 여자입니다. 한 달 전까지 제가 회사 막내였는데요. 드디어 신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막내를 탈출했고요. 저는 예전부터 로망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멋진 선배가 되는 것. 이 TV 드라마 보면은 그런 선배들 많이 나오잖아요. 막 힘들어하는 후배가 옥상에서 한숨 쉬고 있으면서 막 이러고 있으면은 캔커피 하나 건네면서 힘들어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시무룩해 하지 말고 힘내요.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이니까. 라며 멋있게 돌아서는 멋진 선배. 닮고 싶은 롤모델이자 멋진 선배가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기를 아주 여기서 살짝 녹여버리네. 아,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이 사연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네. 이분이 얼마 전까지 막내였잖아요. 네. 그리고 신입이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막내에서 두 번째잖아요. 사실 막내 두 번째가 힘들어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시무룩해 하자. 이거는 조금 웃겨. 아 왜? 뭔 말인지 알지? 상상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약간 이게 너무 선배인 척을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좀 더 별로지 않나. 아, 반감이. 왜냐면 또 이제 진짜 선배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 난다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라비 씨가 2012년에 데뷔해서 이제 후배들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근데 라비가 친하게 지내는 후배가 있나? 아 별로 없죠. 그러니까 라비도 동생을 잘 안 이렇게 하는 별로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없어. 예. 그래도 뭐 친하게 지내는 후배라기보다는 그래도 저한테 되게 싹싹하게 먼저 연락도 해주고 막 이런 동생들은 몇 명 있는데 성훈이 뭐, 하성훈 성훈이는 뭐 네. 친하고요. 네. 아 성훈이 후배죠. 근데 친구다 보니까 또 막 친하게 지내는 후배. 아 맞네요 후배네요. 그리고 세븐틴의 정한 씨. 정한이가 이제 막 먼저 연락을 많이 싹싹하게 해줘요. 막 형 막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연락도 해주고 헛살았네요. 라비가 생각보다 인간관계 폭이 되게 좁아요. 좁아. 잘 안 열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막 어디 가자면 일단 곡 작업부터 하러 가야 되는 거잖아. 나 지금 녹음하러 가야 돼. 뭐 해야 돼? 하니까 작업하러 가는 걸까? 아 근데 그런 후배 나 근데 또 있지. 누구, 뭐 누구? 청아랑도 그래도 친한 후배 동생이고. 잘 넘어갔어 지금. 그리고 뭐 세정이. 또 그만해요 이제. 알겠어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옛날에 선호 씨도 근데 좀 어쨌든 연기를 많이 했고 학교 후배들도 있고 한데 좀 후배들한테 어떤 평을 듣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일단 제 성격도 그렇고 딱히 막 조언을 못하고 그냥 딱 그 들어주는 걸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들어만 주는 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 도움이. 왜냐면 내 조언이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사실 섣부르게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되게 그런 게 있었어요. 막 멋진 선배가 되고 싶다. 약간 막 동생들이 막 오 저 형 이러는 선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갖고 동생들을 대하면 되게 어색해지는 거야. 꼰대 같더라고. 나이도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신경을 잘 안 써요. 동생들한테. 저도 형들이 편한 타입이어서 동생들한테 웬만하면 신경을 잘 안 쓰고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 뭐 얘가 좀 이런 게 고민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한마디 툭 던져주는 정도? 네. 맞아. 약간 그런 편이지. 너무 막 나 멋있는 선배가 돼야지 하면은 오히려 맞아. 안 되는 거 같아. 그리고 사실 멋진 선배라는 게 뭔가 쿨해. 뭔가 멋진 선배는 행함으로써 멋짐을 어필하는 뉘앙스보다 맞아 맞아 그냥 자기 일 멋있게 하는 선배가 제일 멋있어 보여. 그러다 한마디 존경. 이렇게 그냥 자기 거 알아서 잘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은 뭔가 닮고 싶고 리스펙 생기고 그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나한테 한마디 툭 해줘. 툭 해줘. 너 요즘 노래 라비 노래 요즘 들어봤는데 좋던데? 그러면 이제 좋지. 이러면은 이 형 멋진 선배 이렇게 되는 거지. 멋진 선배가 나한테 해주는 툭 해주는 그런 게 더 멋있어 보이게 빛나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1887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멋있게 회사 일을 잘 하신 다음에 지나가면서 툭 후배한테 요즘 일 잘한다고 이야기 많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툭 하면 좋은데? 오히려? 좋지 좋지 그게 딱 좋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조정석 씨를 존경하는 김선호 씨도 정석 형도 그렇지만 네네. 이제는 정훈 형 너무 존경하고 사람 그거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네. 배성우 씨가 존경이 더 큰가요? 아니면은 조정석 씨가 더 큰가요? 전 연정훈 형이요. 아 그래요? 목이 메이네요. 네. 자 노래 한 곡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호 씨가 올해 초까지 참여한 연극에 나온 노래예요. 네. 어떤 노래인지 좀 영어로 설명해 주시죠. Not thi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맞나? 뭐요? 뭐? 발음 좀 제대로 해주세요.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예, 네. 그렇게인데 아무것도 너에 대한 사랑을 바꿀 수 없다. 네. 네, 그 제가 공연 때 이거가 나왔던 노래예요. BG로? 그죠. 그럼 이제 배우가 따라 불렀었어요. 오. 제 역할 말고 다른 배우가 이제 그냥 립싱크처럼 오. 그런 노래인데 되게 위트 있고 거기서는 그게 풀었지만 사실은 그 한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이 노래로도 담았었어요. 가사를 좀 저희가 유익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렌 메데이로스가 부른 네, 연극 메모리 인 드림 네, 주혜림님이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듣고 올게요. 그냥 큰 이유 없이 당신들이 좋아요. 앞으로 당신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계속 그런 감정들을 나누고 싶어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마냥 감사해요. 앞으로도 잘 지내봐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가 누구? 네, 잠 못 밤 뒤에 이어진 곡은요 이선희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였습니다. 오늘 잠 못 밤은요 특별히 두 분이 1시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쓴 글을 두 분이 읽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제 부탁을 했는데 또 잘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혜린 씨가 둘 다 목소리 녹는다. 하정현 씨가 우와 연애 편지 같아요. 노현지 씨가 지금 진짜 심장 떨어졌어라고 해주셨는데. 이 잠옷밤이라는 코너가 뭐냐면 제가 매일 이제 느끼는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을 짧은 글로 해가지고 쓰고 이제 노래랑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거 본인이 썼다면서요? 네, 이거 오늘은 이제 라비 씨랑 선호 씨 온다 그래가지고 약간 두 분에 대한 감정을 좀 어떻게 써볼까 진짜? 해가지고 그래서 쓴 겁니다. 네. 어떠셨어요? 읽으셨는데? 아 그래서 우리가 누구가 있었구나. 네, 우리가 누구? 1박 2일 이거 했거든요. 네. 그거 여러분들에 대한 글을 쓴 겁니다. 네. 약간 진심을 다해서 썼다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딱 하니까 딱 노래 나오자마자 아주 잘 살려서 읽었어. 딱 내 감정을 아주 잘 살려서 읽었어. 바로 이러다. 근데 진짜 고민 많이 한 흔적이 느껴지지 않아? 진짜로 고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나 이 글을 너무 잘 써가지고 사실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네. 진짜 뛰어난 능력이 있네. 이거를 다 모아서 책으로 낼 겁니다. 네. 큰 글이 그건 반대인데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어요. 아 진짜요? 아니 이거를 이제 저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어제는 형들이 나왔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실 나와준 게. 다들 너무 바쁘고 사실 오늘도 너무 감사한데 다 바쁘잖아요. 네. 근데 막 이분들한테 내가 막 과하게 막 글을 써서 이 감정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뭔가 그게 이제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우리가 눈빛과 행동만 봐도 이 사람의 감정을 아니까 형들이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겠지? 우리 가족이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누구? 이러고 끝냈어요. 근데 오늘은 좀 갑자기 둘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제 막 어디 여행을 가서 뭐 좋은 경치를 보고 막 이러면서 와 너무 좋다 막 이러고 네. 우리 맨날 막 누워서 서로 막 고민 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힐링이고 네, 굉장히 많은 정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감정들을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맞아요. 해가지고 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이 부분이 지금 얘기 듣고 하니까 네, 되게 그림 네. 그려져. 계속 그런 감정들을 나누고 싶다. 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네. 지금 사실 원래는 여러분들이 12시 반까지인데 좀 더 길게 지금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원고는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리스타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되는데 우리 멤버들 네, 멤버들에 대해서 한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왜냐면 지금 좀 많이 따뜻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좀 얘기를 하면서 좀 따뜻한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때요? 네, 진짜 네. 프리스타일이네요. 진짜 프리스타일이에요. 네. 한 명 한 명씩 다 말씀을 드리는 건가? 갑자기 따뜻한 시간으로 가보는 것 같습니다. 선호 씨가 아무래도 네. 롤모델인 우리 종민이 형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네. 종민이 형한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형은 본인 얘기를 잘 안 하시죠? 그랬더니 맞아. 되게 본인은 웬만하면 안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고민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 비춰지는 그것과는 달리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솔직히 말하면 롤모델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롤모델이에요. 인성적으로나 배울 점이 많아요. 여기 진짜 오랫동안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사실 저희가 맨날 종민이 형을 막 놀리고 막 재밌게 해도 사실 그 수많은 지금 20년째 거의 주말 예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큰 풍파를 다 겪고 이제 깎이고 깎여서 네. 정말 단단한 사람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말의 소중함을 잘 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라비 씨가 이제 세윤 씨한테 한 말씀을 좀 세윤 형한테 네. 저는 세윤 형이 이제 느끼고 있는 어떤 책임감이나 프로그램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사실은 그냥 형이 하시는 걸 보면서 뭔가 저한테 책임감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비야 이런 거 이런 말 하나도 안 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던 멋진 선배 이런 것처럼 세윤 형은 그냥 스스로 이 프로그램을 대하는 자세가 남다른 게 느껴지고 맞아. 책임감 엄청 느끼시고 이 주말 예능을 하는 것 자체에 감사함을 많이 느끼시면서 이렇게 막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나도 저 형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나도 이거를 정말 잘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재밌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들게 하는 되게 고마운 약간 뭐랄까요 가장 좀 듬직한 구석이 네. 또 있는 형이 아닌가 이 뭐 프로그램에서 재미적인 부분에서 사실 뭐 선호 씨랑 라비 씨랑 저랑은 아까 이야기를 또 했고 하니까 네. 저는 그럼 정훈 씨한테 이야기를 하면 네. 정훈이 형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한 가족이야라는 거를 정훈이 형이 딱 내려준 우리 이제 가족이야를 어느 순간 정훈이 형이 우리한테 좀 말해준 느낌이 맞아. 들어서 그때부터 좀 더 우리가 결속력이 생기고 진짜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해준 형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방글이 PD님이랑 네, 노진영 작가님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듣고 계실 거거든요. 대장님 조마조마 하시죠. 듣고 계십니까? 네, 이거는 모니터일까요? 감시일까요? 조마조마 하시죠. 다방송국입니다. 다방송국이에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런 생각해요. 진짜로 PD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안 했으면 전 지금의 제 인생이 어떻게 힘들었을지 걱정이 될 정도로 또 엄청 힘든 시기를 저희 모두가 겪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저한테 굉장히 선물 같은 인연들을 이제 주셨고 라비 씨 상황들을 주셔서 죄송한데 광고 듣고 와야 된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네 0743님이 선호님 라비님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라디오 듣고 행복한 기분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분의 에너지에 저까지 에너지가 채워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김민아님 거 라비 씨가 읽어주시죠. 네 세 분 덕에 포근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6599님 우리 선호 씨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간 순삭이네요.
뮤아덕의 일주일 중 제일 힘든 수요일이 금방 지나갔어요. 네, 오늘 이렇게 끝까지 함께해 주신 게스트는 처음이거든요. 오, 최초. 네. 오늘 어떠셨어요? 간단하게 좀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뭔가 이렇게 짧아지는 시간이 없어. 불안해, 불안해. 뭐야? 끝까지 있자더니. 아무튼 너무 편하게 재밌게 얘기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또 하나의 추억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진짜 놀다 잘 놀다 갑니다. 재밌게 네.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라비 씨 라디오도 진행하잖아요. 퀘스천마크. 네, 거기에 선우 씨 오늘 섭외하러 왔는데 맞았어요. 출연하실 건가요? 무조건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라비의 파라다이스란 노래예요. 제가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노래고 네. 피처링 하성훈 씨가 해주셨는데.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끝 인사가요. 빠이 이거거든요. 이거를 좀 같이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둘 셋 하면 빠이 해주시면 됩니다. 길게 하는 거예요. 네. 자, 딘딘의 뮤직하이 라비 피처링 하성훈 파라다이스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둘 셋 빠이. Take it on, go. 어둠은 덮어 하나 특별하지 않아.